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네요. 방시혁 살이 쏙 빠졌네. BTS 진전역 축하 투샷 깜짝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방시혁이 다시 BTS 진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BTS를 세계 무대에 띄우려면 이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다. 변함없이 다정한 분위기와 함께 자회사 의도와 갈등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방시혁 의장이 살이 쏙 빠진 모습이 눈길을 끈다. 방 의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진과 찍은 훈훈한 투샷을 공개했다. 진과 함께 성공적 복귀를 축하해라는 영문 메시지와 저녁 축하해 등 해시태그를 더했다. 방 의장이 BTS 멤버 중에 가장 먼저 국방 의무를 마치고 복귀한 진은 무대를 축하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사진 속 방 의장은 최근 공식 석상이나 방송에 등장할 때마다 비해 살이 쏙 빠진 모습이다. 지난 4월 말 하이브와 어도 간 갈등이 드러난 이후 처음 공개된 사진으로 직전인 4월 5일 공개한 사진과 상당히 달라 보인다. 지난달 31일 만 희진 어도 대표가 유임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의 타협점을 찾자며 화해를 제안했으나 하이브는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진은 육군 현역으로 18개월간 모범적 군복무를 마치고 12일 만기 전역하자마자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BTS로 복귀했다. 다음 날인 13일 페스타에 참석해 천여 명의 팬들을 안아주는 허그 행사를 진행하고 노래하고 얘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BTS가 참 이렇게 어린 소년 같은 미소년 같은 아름다운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군대 갔다 오면 뻣뻣하고 이상하게 그냥 남자 냄새가 나고 그렇게 거칠게 변하고 그런 것보다는 옛날 그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BTS는 어린 소년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죠. 나도 아주 BTS 열렬한 팬인데 다 하나하나 다 참 막내 아들보다 더 어리죠. 손주 같죠.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먼저 제대한 BTS 진이 내년에 줄줄이 제대할 멤버들이 나오면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품이나 안무적 모든 것을 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남은 멤버들도 장기 휴가를 내서 새 작품 준비로 K문화의 얼굴로 지속적 국의 선양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도 남은 멤버들에게 배려를 해야 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좀 이렇게 풀어줘서 이제 진이 나왔으니까 다 함께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 국방 의무를 그걸 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면은 그렇다면 중간중간 휴가를 내서 이들이 다 밖에 나가서 세계적인 그런 팬들한테로부터 사랑받고 K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한테 배려를 해서 이런 다음 그 시즌에 준비할 모든 것들을 안무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14일 기사 방시혁 살이 쏙 빠졌네 BTS 전역 축하 투샷 깜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